이게 AD 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이게 지싱크 모듈 달린 게 쩌는 이유. 가벼운 오버드라이브. 이게 제일 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소기업은 지싱크 지원 안 합니다. 지싱크 컴패터블은 그냥 프리싱크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싱크 이름이 그냥 지싱크지. 지싱크 컴패터블은 어댑티브 싱크입니다. 그러니까 베사 기반으로 된,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지싱크는 칩 달고 나오는 거고, 지싱크 울티메이트가 칩 이제 최신 세대 비싼 거 달고 나오는 거고, 지싱크 모듈 단 거랑 어댑티브 싱크는 천지 차이입니다. 애초에 가변 오버드라이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변 오버드라이브 지원이 솔직히 지싱크 지원보다 더 쩌는 거라서, 그 칩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연산을. 지싱크를 안 써도 지싱크 있는 모니터를 쓰는 게 나아요. 가벼운 오버드라이브는 지싱크를 안 켜도 켜져요. 그래서 지싱크 있는 모니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오버드라이브 때문에 주사율이 변하더라도 그 오버드라이브 수치가 자동으로 바뀌어져서 역잔상 안 생기고 자연스럽게 잔상도 가변으로 조절이 돼서 오버드라이브 세팅 자체가. 이거 너무 들어갔다. 미안. 이거 내가 너무 무리했다. 그러니까 지싱크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지싱크 모듈 달린 거 빼곤 지싱크가 아니에요. 지싱크 호환은 그냥 중소기업에 달려있는 지싱크 컴패드 그거랑 똑같은 거임. 지싱크는 인플렉을 줄이는 게 아니고 테어링을 없애는 기술입니다. 수직 동기화라고 봐야죠. 수직 동기화는 원래는 이제 모니터에서 해주는 옵션이라면, 지싱크는 모니터에서 주사율을 바뀌어서 수직 동기화를 걸어주는. 중소기업 모니터에도 요즘 프리싱크 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싱크가 있으면 지싱크 그걸 다쓸수 있어요, 다.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지싱크랑 지싱크 호환은 다른 기술이에요. 여기 이제 선택한 디스플레이 보드에 대한 설정 활성화되고 지싱크 호환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게 그냥 프리싱크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기술이 통합이 안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어댑티브 싱크가 이제 베사 거고요, 엔비디아 지싱크가 있고요, 이제 AMD 프리싱크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건데, 기술에서 엔비디아 지싱크는 이제 모듈 달린 거, 비싼 거, 쉽게 말해서 추가적인 칩 달고 나온 애들, 그리고 지싱크 안에 지싱크 얼티메이트가 있는데 존나 비싼 모듈을 달린 거 있고, 지싱크 호환이 있습니다. 이게 어댑티브 싱크인데 엔비디아에서 퀄 좋다고 테스트하고 인증한 거. 어댑티브 싱크는 모듈이 안 들어가요. 인증 안된 것도 지싱크 호환을 쓸수 있음. 그러니까 프리싱크 달려있다고 하면 그냥 지싱크 호환을 다쓸수 있어요. 근데 요즘 프리싱크 안 달려 나오는 게이밍 모니터가 없어요. 그냥 다 달려 나옵니다. 이게 베사의 어댑티브 싱크가 공식 규격이고, 얘네들이 표준을 만드는 거고, 표준을 기반으로 지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모듈이 안 달려 있는데. 프리싱크 안에도 뭐 프리싱크 프리미엄이랑 여러 개 있는데, 솔직히 프리싱크는 그냥 어댑티브 싱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 규격이라기보다는 어댑티브 싱크에다가 플러스 HDMI 지원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싱크는 원래는 DP에서만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은 HDMI 뭐 될걸? 왜냐면 지금 이 제가 사용하는 이 캡처보드 같은 경우도 지싱크 호환 인증을 받았거든. 그냥 지싱크인데도 가끔 위아래로 잘리는 경우 정상이냐고요? 테어링이 100%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한 99% 이렇게 잡히는 지싱크 모듈을 달린 게 고장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고요? 모니터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모니터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픽카드에서 디스플레이로 그냥 신호가 바로 가가지고 모니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중간에 AD보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지싱크 모듈 달린 애들은 AD보드가 그냥 지싱크 모듈이랑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싱크 모듈이 그냥 AD보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지싱크 모듈이 맛이 가면은 AD보드가 맛이 간 거죠? AD보드가 맛이 가면 처리할 보드가 없으니까 화면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AD보드 맛이 갔다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엔비디아에서 제작한 AD보드가 이제 지싱크 모듈인 겁니다. 몇십만 원짜리 모듈. 이게 AD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이게 지싱크 모듈 달린 게 쩌는 이유. 가벼운 오버드라이브. 이게 제일 쩌는 겁니다, 여러분. 지싱크 모듈 달린 거에서 지싱크가 지싱크 호환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가벼운 오버드라이브라는 이 기술이 개 쩌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벼운 오버드라이브라는 게 이제 개 쩌는 게, 우리가 오버드라이버라는 걸 쓰잖아요. 이걸 왜 쓰냐면 TN 패널, IPS 패널, VA 패널 다 있잖아요. 이 패널들이 공통적인 문제가 뭡니까? 잔상. 근데 이 잔상을 해결을 하려면은 오버드라이브라는 기술을 추가를 시켜야 돼요. 오버클럭을 먹인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패널의 화면이 바뀌는 그 사이에 오버클럭을 거는 거예요. 오버클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라지죠?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걸면은 이제 오히려 그 이상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잔상인 거고, 디스플레이가 밝기가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G2G라는 게 여기 90%,
여기 10% 잘라가지고 이거를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의 시간을 이제 G2G라고 합니다. 어두운 거, 밝은 거. 그럼 어두운 데서 밝은 데 가는데 10% 어두운 것과 90% 밝은 여기 사이를 G2G라고 합니다. 그레이 투 그레이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RGB 값에서 그레이 값으로 측정을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G2G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 딜레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LCD의 그냥 한계점이라서 VA가 심한 거고 IPS는 그나마 나은 거고 TN이 그나마 나은 건데 그래도 오버드라이브는 넣어줘야 됩니다. 오버드라이브라는 걸 이제 넣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위로 솟아요. 원래 설정한 밝기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255까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100이에요. 근데 100까지만 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너무 빨리 가버려서 못 멈춰가지고 더 넘어가서 120까지 가버린 거야. 원래 100이라는 밝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120이라는 밝기를 표현하면 색깔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역잔상이라는 게 하얗게 뜹니다. 보면 그 뒤에 잔상 꼴이 남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미지에 있던 잔상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잔상은 그 남아있던 색들이 밝은 색으로 보여요.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보기 싫습니다. 그 하얀색으로 따라온 이유가 더 밝은 밝기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버슛이라는 게 원래 밝기보다 더 높은 밝기로 넘어가 버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역잔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버드라이브를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오버드라이브가 역잔상을 걸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뭘로 합니까? 모니터에서 이제 뭐 총 4단계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 한 마지막 단계는 역잔상이 있는 거고 보통 2나 1단계가 잔상이랑 역잔상이랑 밸런스가 맞는 눈에 가시적인 역잔상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잔상 수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오버드라이브 수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설정했을 때 기준이면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니터가 144Hz를 지원하는 모니터라 하면 144 기준에 이 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Hz 기준으로 떨어졌을 때는 원래 2를 줬던 걸 1로 내리지 않는 이상은 역잔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사율이 내려갈수록 오버드라이브 수치를 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정한 옵션은 뭐예요? 고정이 우리가 2단계로 설정해두면 어떤 주사율이 되든지 2단계로 설정이 되고 1로 설정하면 어떤 주사율이든 간에 1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가변 오버드라이브는 이 주사율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144배 2단계를 설정해뒀다. 이 사이에 세부 단계가 따로 생겨가지고 100일 때 뭐 한 1.5가 되고요. 60일 때 1이 되고 그냥 가변으로 바뀌어요. G-Sync라는 기술 자체가 모니터 주사율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니터 주사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칩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 주사율이 어딘지를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오버드라이브 옵션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다. 이게 개쩌는 겁니다. 이게 물론 성능이 개쩌러가지고 240Hz 모니터를 쓰는데 항상 240 프레임이 고정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프레임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프레임이 뭐 22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00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중간중간 그 떨어질 때 똑같은 가변 드라이브 옵션이면 내려갔을 때 역잔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G-Sync 모듈이 달린 모니터는 역잔상이 거의 안 보여요. 처음에 설정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주사율이 아무리 내려가도. 그쵸? 그 순간순간 프레임에 대응을 해서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가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G-Sync 모듈이 달린 모니터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BenQ 모니터는 달려있냐? 안 달려있어요. 1세대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성능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최신형 모듈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윤증이의 교육 시간. 눈쟁이의 트위치 방송을 보시면 이런 교육들을 가끔씩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근데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제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G-Sync 세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엔비디아에서 말해주거나 그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 G-Sync 들어간 모니터를 다 뜯은 다음에 파트 넘버를 확인을 하고 그 파트 넘버에 따른 세대를 본인이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안에 무슨 성능의 칩이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분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 이상 100% 구분은 안 되죠. 근데 대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 그 전 세대 칩에서는 지원하지 않던 기능이었었는데 분명히 기능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된 칩이 들어가면서 이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G-Sync 칩 세대는 단점이 HDMI 2.1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HDMI 2.1을 지원하는 G-Sync 울티메이트 모니터가 나오면 아 다음 세대구나 라고 하겠죠.